스페니쉬 하나 있었고 캐나다 하나 있었고 달콤한 말들을 계속 해줘요. 그냥 기본적으로 달고 있는 것 자체가 커요. 큰 게 좋은 것 같아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이 세상엔 동양인, 백인, 흑인과 같은 다양한 인종들이 어울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인종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만큼 들려오는 풍문도 많은데요. 오늘은 성적 향상에서 백인과 흑인, 동양인의 섹스스펙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다른 인종의 사람과 성관계를 한 적이 있으신가요? 네, 있어요. 2회, 3회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인종이 뭐 어땠어요? 스페니쉬 하나 있었고 캐나다 하나 있었고 한 명은 기억이 안 나는데 해외파들과 동양인과의 관계에서 다른 점을 느낀 게 있나요? 확실한 건 초반에 들어갈 때부터 계속 무언가 되게 약간 달콤한 말들을 계속 해줘요. 거친 막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되게 엄청나게 부드럽고 마음을 좀 안정시키게 하고 약간 그런 식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굵기라면 또 굵기가 될 수도 있고 뭐 길이는 사실은 가늘고 긴 스타일은 사실은 최고의 스펙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선시 되는 거는 강직도. 강직도가 가장 중요해요. 외국인은 좀 크다 이런 인식 있잖아요. 네네네. 정말 그렇게 무조건 클까요? 클 수 있지. 클 수 있으나 단단하지 않아요. 슬쩍 약간 살짝 물렁한 느낌이 있어. 그리고 크다라는 게 그냥 기본적으로 달고 있는 것 자체가 커요. 그 한국, 그러니까 동양인 남자들은 약간 기본적으로 달고 있는 건 이게 작잖아. 이렇게 작은데 이 아이가 이제 성장하는 거잖아. 막 하면서 이제 강화되는 건데 그러니까 외국 애들은 기본적으로 달고 있는 아이들이 그냥 큰 상태로 이제 달고 있는 거지. 그게 이제 단단해지는 거지. 근데 그 단단함이 한국만 못하다라는 거지, 내 말. 아,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는 순간이. 한국 최고. 발기부전, 조루, 전립선 문제 등의 남성들의 고민. 이젠 믿을 수 있는 남성 기능 의료기기 코코메디와 함께하세요. 코코메디는 나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겪게 되는 남성 기능 문제를 하루 10분 간편하게 해결합니다. 코코메디의 놀라운 효과와 안정성은 식약처 의료기기 등록, 미국 FDA 등록을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코코메디가 10년 넘는 기간 동안 많은 고객들에게 판매할 수 있었던 이유, 바로 많은 남성들이 코코메디를 통해 얻은 자신감 덕분입니다. 성적 향상에서 준비한 코코메디 특별 이벤트를 쏩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하단의 고정 댓글에 링크로 들어가 상담 신청을 해주세요. 해외 구매도 가능합니다. 미리미리 예방 차원에서도 이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무언가 나의 이제 소중히 사용이 되는 그런 기기이기 때문에 인증되었다 라고 하면은 믿음이 너무 많이 갈 것 같아요. 요즘 좀 힘들다 하면은 완전 추천 가. 성적 향상에서 코코메디 쿠폰을 받았습니다. 박수! 이번에 코코메디 사장님께서 저희 성적 향상에 할인 쿠폰 300매를 지급하셨는데요. 사용 방법은 영상 고정 댓글에 링크로 들어가 연락받으실 전화번호와 성함을 기입한 후 할인받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각 인종별 차이점은 전 세계 수많은 학자들을 통해 연구되고 있으며 다양한 인종만큼이나 특징도 다양하겠죠? 심리학자 필립 러스튼 교수는 자신의 저서 Race, Evolution and Behavior를 통해 다양한 연구 결과를 공개했는데요. 그중 눈길을 끄는 연구 결과 한 가지를 소개해 볼게요. 부부 성관계를 가장 많이 하는 인종이라는 연구 주제에서는 흑인이 주 5회로 1위를 차지했고 백인이 주 4회, 동양인이 주 2.5회로 꼴찌를 차지했습니다. 동양인 부부 성관계가 가장 적은 이유는 뭘까요?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거, 사회적인 분위기 같은 게 동양인은 어찌됐든 간 성적으로 약간 좀 박하잖아요. 가족이면 이제 그만해도 된다, 혹은 좀 피곤하다, 바쁘니까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평소에 인종별로 좀 성적인 편견이 있었다면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많이들 하는 게 뭐 흑인은 크다, 뭐 흑인하고 하면은 뭐 돌아오는 여자가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뭐 정력이 세다 혹은 크다, 동양은 굉장히 작다, 별 볼일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번엔 조금 더 디테일한 연구 결과를 볼까요?
WHO에서 제공하는 인종별 콘돔 사이즈가 달랐다고 하는데요. 흑인은 53mm 이상, 백인은 53mm, 동양인은 49mm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로써 인종별로 남성들의 평균 성기 사이즈에도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는 것으로 밝혀졌네요. 콘돔은 자신의 사이즈에 딱 맞는 것을 사용해야만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 아시죠? 흑인 중에서도 대놀과 소추는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죠. 지현 씨가 생각하는 대놀은 이 정도, 소추는 이 정도 이런 식으로 좀 손으로 사이즈를 표현해보잖아요. 대놀 사이즈를 정확하게 보지는 못했는데 그 제가 한번 야동을 본 적이 있어요. 왜 봤는지 모르겠어. 흑인 두 명이 나오고 이제 일본 여자 하나가 나왔거든요. 남자가 흑인 남자였는데 엄청 왜소해요. 엄청 왜소한데 그 바지에서 이제 막 해가지고 딱 꺼내는데 진짜 이만했어요. 그래서 나 깜짝 놀랐어. 그걸로 막 팍팍 하더라고. 저 사람이 배우여가지고 저 정도 큰 건지 아니면은 기본 평균적 값이 저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어. 아무튼 이게 되게 왜소했는데도 막 이만했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WHO에서 공개한 인종별 고환 사이즈를 함께 알아볼까요? 흑인 25g, 백인 21g, 동아시아인 9g으로 조사되었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알려드릴 사실은 고환 사이즈뿐만 아니라 생산되는 정액 생산량 역시 백인이 동아시아인의 2배라는 것입니다. 이는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의 생성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기 사이즈나 고환의 사이즈가 남성성에 얼마나 영향을 많이 미칠까요? 왜 왕발이라고 보통 많이 하잖아요. 정자가 생산이 많이 된다고 들었거든요. 체외 수정 이렇게 막 애들 막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그것도 고환이 작으면 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확실히 뭐든 큰 게 좋은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알아볼 흥미로운 연구 결과는 2011년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 블룸버그 공중보건대학 연구진이 발표한 것인데요. 2300명의 남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섹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의 이입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여성은 자존심, 자주성, 감정이입 등이 섹스의 만족도에 영향을 끼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연구진은 섹스 만족도는 나이나 인종, 사회, 경제적 지위와는 상관없이 골고루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이것 참 긍정적인 연구 결과네요. 내가 생각하는 그 섹스 만족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확실한 건 진짜 내가 오르가즘을 느꼈느냐 안 느꼈느냐? 그 상대와 합이 잘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뭐 감정 교류도 있을 거고 그 섹스하는 과정에서 막 안 맞는 애들 있잖아요. 막 짜증나게 하는 애들 그런 것들이 맞았는지 그런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여지껏 그 한 그 경험 중에서 좀 지현 씨를 만족시켰다 하는 그런 남자의 신체 스타일은 어땠나요? 일단 그 나는 키가 커서 그 긴 팔, 그러니까 저랑 키가 비슷하거나 혹은 키가 살짝 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뭔가 그 닿는 게 불안하다 할 때 만약에 이제 후베이를 한다고 하더라도 엉덩이를 잡고 하면은 괜찮아, 상관없어. 근데 약간 막 어깨를 짚는다든지 막 할 때 약간 짧은 느낌이 내가 느껴지는 거야. 내가 느껴지는 거지. 후회를 할 때도 이제 엉덩이의 그 이렇게 높이가 있잖아. 내가 이제 다리를 이제 벌려줘야 되니까 이 벌림이 키 큰 애들은 내가 안정적으로 벌리면 되는데 키가 작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내가 더 많이 벌려줘야 되는 거지. 약간 이런 게 불편해요. 그래서 키가 다 컸던 것 같아요. 오늘 성적 향상에서 백인과 흑인, 동양인이 가진 각기 다른 스펙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예상과는 달랐던 결과나 예상과 일치하는 결과가 있었나요? 인종별로 사이즈는 다르더라도 섹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적인 만족도라는 결론이 정말 교훈적이라는 생각도 드네요. 여러분의 활기차고 건강한 성생활을 응원하는 성적 향상은 다음 시간에 더 귀가 솔깃한 이야기로 돌아올게요.